그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요? 촬영 중이에요. 아 그래요? 아, 아니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이런 환경에서 별로 촬영을 안 해가지고 정말 부끄럽네요. 네. 편집자 보고 있을 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야외 촬영. 어디를 가고 있냐면 차가 일단 정말 막히는 이곳 올림픽대로입니다. 애플 가로수길 거기를 오늘은 갈 겁니다. 왜 가냐? 윤정이 유튜브를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항상 이걸 보셨을 겁니다. 백판. 윤정이님 아이폰 그 뒷판 그렇게 왜 깨지 채로 다니세요? 라는 얘기를 진짜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어디서 깨졌냐? 제가 뭐 수십 번 들여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제 은별님 세팅 갔다가 이제 짐가질로 잠깐 나가서 트렁크를 열고 이제 짐을 딱 빼려고 하는 순간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그 호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호주머니에 약간 반쯤 걸쳐 있었어가지고 툭 떨어지면서 개박살이 나버렸어. 한 번 딱 떨어뜨렸는데.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그래도 14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 친구 수리를 해가지고 리퍼 판매를 하더라도 좀 깔끔한 상태로 보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윤쟁이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들었다. 근데 애플케어 플러스 내가 이제 이전 아마 10부터 막 들었을 텐데 이때까지 들었던 애플케어 플러스로 리퍼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애플 매장에 가서 이 애플케어 플러스로 뒷판 깨진 이 친구를 리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퍼만 받을 거 아니고 아마 14 프로도 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가서 그건 고민해보는 걸로 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약은 미리 이미 해둔 상태고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면 아마 애플 직원이 알아서 잘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가서 뵙겠습니다. 추워요. 어디지? 어디지? 저긴가? 저긴가? 아니요. 여기요. 아 여기네? 아니 문 이 시간에 사람이 사람 개 많아. 원래 많아. 애플 세션도 있어가지고. 어디였지? 안녕하세요. 그 예약해놨는데 AS 리퍼 예약. 네. 아 네. 이쪽 들어오시겠어요? 몇 시로 가신 거죠? 15분입니다. 15분이요? 네. 네 여러분 아이폰 리퍼 받고 집에 왔습니다. 정확히 지금 다른 거 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바로 애플 매장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지금 집에 와서 이제 좀 늦게 찍습니다. 아이폰 리퍼 제가 이제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원래 저는 아이폰 리퍼를 받아도 약간 그 새폰 박스에 주듯이 약간 그렇게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넘겨주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이렇게 이거랑 비슷한데 무지 박스예요. 무지 박스에 원래 담겨있던 거 꺼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거 유심카드를 원래 제가 사용하고 있던 폰에서 빼서 넘겨서 전달 주시고 그냥 이렇게만 주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폰 상태를 딱 봤을 때 완전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와 완전 새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리퍼가 원래 뭡니까? 내가 리퍼를 맡긴 이런 폰들 같은 그런 고장난 폰들 중에서 살아있는 부품들을 딱딱 뽑아가지고 그런 것들 재조합을 해서 제작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새 폰은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그래서 봤을 때 약간 먼지가 살짝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거의 근데 새 폰이나 다를 바가 없는 폰이었고 이제 실제 리퍼에 든 비용은 앞에 유리 4만원, 뒤에 유리 4만원 해가지고 총 8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에 유리 같은 경우 깨진 건 아니었고 생활기 1년 동안 생폰으로 썼으니까 간 상태였고 후면은 깨진 상태였어가지고 그렇게 총 비용이 들었고요. 비용 자체는 굉장히 졌죠. 저는 그리고 저건 리퍼만 받은 거고 새로 폰을 샀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 아 근데 색상이 화이트 색상처럼 보이는 거 있죠? 실버라고 하던데 진짜 실버가 아니에요.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하얀색입니다. 우유 같은 색상. 그래서 처음에 그걸로 구매를 하려고 물어봤는데 프로 맥스랑 프로랑 모든 용량에서 그 실버 색상만 없어요 재고가. 다른 색상은 있어. 블랙은 솔직히 너무 많이 썼어가지고 좀 그렇고 퍼플 같은 경우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색상이 그렇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골드인데 약간 연한 파스텔 톤인데 좀 연한 느낌의 색상이어가지고 그나마 이뻐서 이 친구를 구매를 했습니다. 14 프로 맥스 256기가로 구매를 했고요. 128기가는 품절이었습니다. 지금 아이폰이 거의 다 뭐 품절이래. 그래가지고 이거 뭐 구하신 거 행운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막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재고가 없나? 아무튼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한 1년 정도 쓰는 건데 하얀 색깔로 좀 이쁘게 쓰고 싶었는데 아쉽긴 하네요. 구성품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 유심 핀 제거하는 거 그리고 케이블. 제 같은 라이트닝 케이블 안 씁니다. 맥세이프 쓰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품은 없어요. 제 환경을 생각하는 애플이기 때문에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비닐이 있네요. 이렇게 리퍼 비닐이랑 좀 다르죠. 리퍼 비닐은 이렇게 막 표기가 되고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새폰.
제가 크게 썼던 거 마지막에 아마 9대였나 8대였나가 그때 좀 큰 사이즈를 썼었거든요. 플러스인가 그때는? 큰 사이즈의 장점은 배터리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일반 모델에 비해서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커지는데 그것보다 배터리 용량 들어가는 게 더 커서 그런가? 좀 오래 갑니다. 그게 장점. 단점은 한 손에 안 들어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손에 이거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밖에 안 와가지고 좀 불편해요. 이 일반 폰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까지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안 된다 반밖에 안 와서 좀 불편하겠는데, 제가 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한 손으로 많이 쓰기보다는 대부분 두 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태블릿이랑 제가 이걸 병행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태블릿도 쓸 때도 있고 태블릿 안 쓸 때도 있고. 근데 그냥 태블릿 안 쓰고 이 친구만 쓸 작정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카메라 커진 건가? 좀 더 커진 것 같거든요. 2단 부분 튀어나온 거가 13에 비해서 좀 더 들어가고 그 밑에 단이 더 올라왔네요. 그 말고 뭐 눈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매장에서 봤을 때보다 색이 조금 더 골드 색상이 진한 것 같네요. 그리고 노치 바뀌었죠? 여기로 원래 위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떨어지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뭐 이번 세대에서 막 캣잔다 막 이랬는데 난 안 써봐서 모릅니다. 이제 써봐야 돼요. 아무튼 나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아이폰 리퍼를 받아봤고, 원래 그 아이폰 리퍼 받아도 그 막 깨지고 나면 비용 그래도 10몇만 원 막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4만원밖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애플케어 플러스는 반드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아이폰 나오고부터는 애플케어 플러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또 횟수 제한이 사라졌죠. 이제 무제한입니다. 그냥 솔직히 액정 필름 그냥 안 쓰고 애플케어 플러스 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거 아이폰 14 프로맥스는 혹시나 나중에 사용을 해보고 후기 남길 만한 부분이 있으면 남기도록 하겠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모자 쓰고 하고 나중에 모자 안 쓰고 하면 되지 않나? 아니 이거 지금 설정할 때부터 있네? 저런 느낌이구나. 뭔가 오 쩌네요.